이거 밴드를 그거 붙여. 뭐예요? 밴드를 왜 붙여? 여기. 오! 아! 에이, 뭘 대단하게 했다고 밴드를 붙여요. 아니, 그럼 이거라도. 뭐, 뭘 그걸 많이 갖고 다니세요? 아니, 봐봐, 한번 뭐를 발라야 되나, 그 상처를. 어. 이거 좀 바르면 나을 것 같은데. 내가 발라줄게. 자네는 그럼 장소도 모르잖아, 어디가 다친 건지. 다음번에는 응. 살을 좀 빼고 오시죠. 아유, 그걸 뺄 수 있으면 내가 벌써 뺐지. 살을 좀 빼보시죠. 에이, 물에 가서도 땡글땡글한데 뭐 뺄 수 있어. 됐네. 도대체 이게 파이. 팔이 감기질 나나? 여기서 보는 거야. 여기 또. 아, 다리 여기 있어. 아니, 씨름도 못하네. 어떻게 남은 안 다치는데 혼자 다 다친대. 어? 아, 씨름을 제대로 하면 다 이렇게 벗겨지고 그래요. 딴 사람이 이기고 또 안 벗겨지는데 왜? 아,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. 사실은 내가 이 얘기는 다 안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줄 세워놓고도 내가 다 이겨요. 아니, 근데 어디야 또? 아, 이 두 군데, 두 군데. 장모님이 갈라주니까 빠지면 낫겠지. 그럼 뭐 피부과 의사가 뭐. 아니, 근데 어우 정말. 아유, 어서 씻으셔. 네, 좀 얼른 좀 씻고 나올게요. 또 10인분 밥 하려면 뭐. 저기 옆집 가서 쌀을 좀 얻어 오시죠. 아, 나는 안 가. 왜? 아니, 내가 왜 어디로 댕겨? 사위가 어디로 댕겨이지? 내가 씻고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려. 좀 갔다 얻어 오세요. 안 돼. 누구 집에 쌀이 있는 줄 알아야지, 내가. 가볼까? 아이고, 참네. 쌀 씻어놔야 되는데. 들어오세요. 아니, 이 집에 쌀 있어요? 아니, 이 집에 쌀 있어요? 쌀이요? 예. 네, 좀 이거 나. 아니,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. 이게 좀 다. 그 흰 쌀하고 좀 섞어야 되는데, 누구 집이 있나? 또 어떤 집으로 가야 돼?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니 여기 쌀 있어요? 예. 그 쌀 좀 주세요. 저기 나는 밥을 아침에 일어나 조금 꺼냈어요. 그리고 어제 누가 또 어디로 왔길래 좀 주고 조금 가져왔는데 이거 다 하세요. 이거만 이제 되겠어요. 밥이 소집이 있으니까 이제 또 반찬도 얻으러 올게요.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요. 예. 내가 쌀만 얻으면 돼요. 필요하면 양파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래요. 예, 그래요. 아이고, 정민이거든. 날 좀 바꿔줘봐. 난 서바이가 어제부터 칼국수를 한다고 난리를 했는데 소금도 없고 이런데 뭐 이렇게 치장각으로 몇 개를 얹길래 뭐 이만큼만 이거 안 했더니 아무것도 보이면 먹을 게도 없고. 아니, 엄마가 준비하는 건 했는데 소금이 있나 마늘 두드려놓고 안 가고 식초장은 없어가지고 식초 얻어도 고시장 돼가지고 먹고 나있겠네. 남서방 수퍼 가면 술만 사가야 되겠는데 그 수퍼 못 버렸는데 아마 수퍼 사가 가져있던데 술 사다 어제 채주 버렸다. 그거 이모 보고 전화해가지고 이모야 오지 말란다 뭐 그 버려 무리가 들어가 버려도 안 가고 뭐 차 타고 어디 강원도 안 간다 이래라. 뭐 이모 시간이 있으면 보고 가고 없으면 그냥 가고 이래지 보면 마하노 너로 빠진 언니 보면 마하노 알았다. 아버지요, 그 저희가 어제 약속했던 부분 있잖아요.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. 저희가 약속했잖아요. 남편이 음식을 자꾸 하게 되면 네. 아이들이 음식 손실 안 된다. 아, 우리도 하지 말자고 해. 지금은 뭐 그렇지.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지. 저희가 뭐 밥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방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아버지 댁에 돌아가시고 저도 집으로 갔을 때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. 그렇지. 주방에는 안 간다. 간다. 얼씬도 안 간다. 주방 일은 아내한테 맡긴다. 그렇지. 네. 그거 꼭 그렇지. 지키셔야 됩니다. 지키지. 나 세워도 그냥 기름 이야기를 할게. 네. 엄마의 좋은 점을 받아야 한다.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네. 끝까지 지키세요. 믿겠습니다. 동맹. 동맹. 네, 동맹입니다. 한 번 더. 한 번 더. 동맹입니다. 너무 안 얇아도 돼. 약간 두껍다.
물이 끓는가? 어, 풀팍 끓어. 풀팍. 이런 게 이래 먹으려고 농사 짓지, 왜 짓나? 아이고, 그러면 안 짓는다. 솔직히 말해줘.